지아의 썬데이 기탐. 네, 보스. 정말 이 깍은 화장품 케이스 같아. 뭔가 예쁜 것 같죠? 네. 자, 보스 시리즈 가겠습니다. 얘는 OD1이에요. 오버드라이브네요. 네. 얘도, 예전에 DS1하고 비슷하게 안에 그 거울로 딱 되어 있는데요. 무게나 뭐 이런 거는, 예전에 그 보스와 똑같지만 안에 뭔가 그 겉모양의 디자인은 약간 더 세련돼지고 좀, 뭐라 해야 되지? 현대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? 이게 안 빠진다. 잠깐만요. 네, 아 색깔 너무 예쁩니다. 예, 그리고 정말 신상이란 느낌이 딱 나오네요. 네, 저희 컴팩트한 사이즈의 오버드라이브 OD1. 예전에 OD1하고 어떤 느낌이 다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.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, 썬데이 기탐의 송지호입니다. 네, 김병호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. 우리가 뭘 알아냈죠? 그렇습니다. 신제품이에요. 우리 예전에 거론을 했던 그 와자 크래프트 시리즈와 그리고 이제 X 시리즈가 있어요. X 시리즈를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가지고 X 시리즈. 네. 근데 와자 시리즈는 진짜 깜짝 진짜 네. 깜짝 놀랐는데. 맞아요, 네. 맞아요.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조사를 해서 맞아요, 맞아요.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네들 그 손익분기점이 맞으면 뭐 나오는 거지만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X라는 이름까지 써가지고 익스트림하게 이렇게 힘을 한쪽만 키워서 모르겠습니다. 네. 그러네요. 맞아요. 뭐 좀 영역대를 이제 톤 자체를 이제 나눠놨기 때문에 톤의 그 영역대는 넓어진 거는 확실합니다. 네. 하지만 그 되게 대담하다고 해야 되나요? 하이 인피니션 그 자체가 그 게인이 걸리면서 드라이브 색깔이 약간 씩 변했는데 좀 근데 듣기가 좀 네. 부담스럽죠? 네. 너무 대담해서 네. 이게 좀 부담스러운 감이 있네요. 자, 소리 들어볼게요. 이게 자. 팬더 클린톤이고요. 네. 싱글 코일 픽업이고요. 가보겠습니다. 게인 올릴게요. 이게 지금 로우랑 하이 쪽에요. 미들이 이제 섞여 있어요. 근데 로우에 미들이 약간 더 많게끔 느껴지고요. 로우를 네. 올리면 약간 미들도 살아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너무 탁해요. 예, 네, 좀 많이 탁한 미들이 네, 섞여 있는 것 같고요. 하이에서는 얘 같은 경우에는 하이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. 이렇게 뭐 귀에 윙윙거리거나 하진 않는데 혹시 마사레 한번 물려본 다음에 물려보면 뭐 어떻게 좀 뭐 네. 그 다음에 디스토션 물러가지고 좀 부스팅 효과 예. 볼게요. 마샬 클린톤이고요. 드라이브 톤 들어가겠습니다. 갈라지죠 좀.
비즈 아날로그 오디 사운드입니다. 뭔가 테이프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. 왜냐면은 그 자잘자잘한 테이프 굴러가는 그 테이핑, 네. 뭐라 CD 아니고 USB 아니고 네, 네. 그 테이프 돌린 테이프, 카세트 테이프, 네. 그런 느낌이 가장 강하게 들고요. 네. 아 우선은 아, 또 그 팬더랑은 또 다르게 마샬에서는 좀 질감이 좀 선명하게 들려서 하는데 입자감이 굉장히 끊어지는 느낌이 좀 나고 그러니까 중음이, 무게감도 있고 네, 애가 중음이 있어서 중음이 살아있어서 그거 네. 좋고 그리고 좀 묵직한 맛이 좀 그래도 기타의 느낌을 좀 살리는 것 같고 좀 들었을 때도 날르거나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저기 유튜브나 이런 데 또 보시면 네. 그 시연을 텔레캐스터로 많이 했습니다. 맞아요, 저도 맞아요. 저도 텔레캐스터로 했는데 예. 컨버커로 바꿔볼게요. 저 좀 네. 밟아주세요. 시연. 네. 네. 마샬로 놓고요. 자, 드라이브 하나 뺄게요. 좀 낫네요. 네, 일부러 이런 소리를 만들면 그러니까 일부러 왜 만들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만약에 일부러 이런 소리 좋아서 만들려고 하면 이런 소리 그때 이런 소리가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괜히 지미 핸드릭스 뭐 좀 지미 핸드릭스인데 거친 또 거친 지미 핸드릭스. 지미 핸드릭스 좀 쫀득하고 뭔가 뭐라 그러지? 진짜 블루지한 쫀득함이 있는데 얘는 블루지한 쫀득함이 아니라 블루지한 깡통 좀 차가운 느낌이에요. 네. 네. 좀 빈티지하긴 했는데 네. 차가운 느낌. 그닥 그렇게 귀에 감기진 예, 않네요. 감기진 않고 네. 조금 따로 노는 것 같아. 네, 그러네요. 가격대는 22만 원입니다. 그 네. 새로 나온 X 시리즈는 다 22만 원으로 네. 책정이 돼 있나 봐요. 그런가 봐요. 예, 이게 좀 가격대가 새로 나오면서 좀 가격대가 올라가기도 했고요. 그렇다고 이거 이렇게 좀 역가 높은 거는 좀 초보나 학생들한테 추천해 주고 싶은데 22만 원이야. 가격도 예, 추천을 못 해드리겠어요. 좀 세. 그런데 이런 게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. 우리만의 느낌을 지금 얘기하는 거지. 뭐 국민 전체를 대변해서 하는 국민이래. 국민까지 나왔어. 기타리스트 전체를 대변하는 의견은 아닙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힘드네요, 좀. 네. 자, 오늘의 한줄평은요. 보스의 상술? 로 한줄평을 네. 가겠습니다. 상술일지 아닌지도 네, 모르는 몰라. 네, 뭐 우리가 보스를 뒤에 물음표 달아주세요. 네, 보스의 상술? 네. 네, 상술? 네. 네, 로 하고요. 배터리 점은요. 5.51 드릴게요. 5.51? 네, 네. 5.51 드릴게요. 무슨 극장에 써 있는 것 같네요. 무슨 그렇습니다. 자, 오늘 이 X 시리즈 OD1X와 함께 해봤고요.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지금 보스 시리즈 쫙 하고 있죠. 네. 예, 다음 주에 또 다른 보스가 나타나요. 얘는 좀 외딴 좀 떨어져 있는 아이입니다. 드라이브 계통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. 아, 얘는 좀 다재다능한 애예요. 또 예. 이제 한번 자, 뭘까요? 네, 지켜봐요. 자,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그 샤니 호빵 드릴게요. 우와, 좋네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궁금한 보스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죠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 더블 썬탐!